내가 왜 불렀냐면 우리가 오늘 마지막 여행이잖아. 그래가지고 나의 마음을 너에게 전해볼까 해서 이렇게 불렀는데, 우리 첫 번째 여행, 두 번째 여행, 이렇게 세 번째 여행, 여행도 엄청 많이 하고, 그리고 진짜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도 많이 하고 즐거운 추억이었는데 너는 어땠어? 난 너무 즐거웠다고 생각해. 너도 즐거웠으면 나도 너무 기뻐. 그리고 우리가 또 마지막 여행인 만큼 엄청 새로운 걸 많이 했는데, 이번에는 힐링 여행이잖아. 그래가지고 패러글라이딩도 하고 카페도 가고, 정말 우리가 하고 싶었던 거 위주로 정말 많이 했는데 너도 힐링이 됐으면 좋겠다. 그리고 너무너무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나는 정말 좋은 여행이었다 생각해. 너는 어땠어? 아, 그랬다고? 좋았구나. 우리가 또 다시 만날 때는 더 기쁜 마음으로, 행복한 마음으로 만나서 더 재밌게 놀자. 알겠지? 너무 재밌었고, 이 팀트립 너무 재밌고, 우리 멤버들이랑도 좋은 추억 쌓아가지고 너무 행복했던 여행인 것 같아. 아, 쪽지. 어, 이게 뭐지? 짜잔. 오. 투은비,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지? 난 네가 노는 모습을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와우.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난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의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라고 누가 보냈지? 혹시 너? 감동이야. 나도 든든하게 너의 뒤에서 널 지켜줄 수 있는 그런 멋있는 책갈피가 될 수 있게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우리 서로 함께 힘내보자. 알겠지? 화이팅! 사랑해. 안녕. 이쪽으로 와. 너도 거기 앉아봐. 아니, 우리 이번에 마지막 여행이라고 들어가지고 약간 슬프지만 지금까지 했던 여행을 얘기하려고 들었거든. 지금 네가 이렇게 왔지만 이번 여행도 진짜 재밌었어. 일단 우리가 처음에 숙제 갔잖아요. 그때 진짜 나는 한국은 서울까지 안 가봤거든. 처음으로 멤버들이랑 가는 여행이라서 진짜 엄청 소중한 추억이었어. 그리고 두 번째 때는 여수 갔는데, 여수가 진짜 바다도 예쁘고 나는 멤버 따라갈 때가 진짜 재밌었어. 그래서 시즌2는 나한테 완전 레전드라고 생각해. 그리고 이번 마지막 여행은 문경도 왔는데, 아, 이번에는 진짜 힐링 여행이었어. 그냥 뭔가 촬영하고 있는 느낌도 없고, 멤버들이 운전해주는 차 타고 가고 싶은 데로 가서 밥도 자연스럽게 먹고, 그리고 용돈도 주는 거야 나한테. 이틴트립이 역시 이틴트립 최고야. 그래서 나는 혜연이랑 커플링도 샀거든. 혜연이 보여줬나 너한테? 안 보여줬던 것 같은데, 일단 나는 혜연이랑 같이 커플링 샀어. 고마워. 이렇게 추억도 만들어줘서 엄청 아이즈만한테 진짜 최고가 됐어. 우리 또 여행하러 가자. 어? 편지? 썼어? 오, 고마워. 읽어볼게. 오! 엄청 길게 썼네? 투사쿠라.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지? 나는 내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거든. 웃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도 같고 놀러 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봤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다. 서로 멀리 풀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내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분이 되어줄게. 내 인생의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오, 완전 잘 쓴다. 책갈피? 좋은 말. 아, 너 인센츠에 어디 책갈피 한다고 생각하면 알잔에서 같이 갔던 이딘 트리프로 갈 거야. 진짜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고맙고 앞으로 너희 재밌고 놀자. 고마워. 안녕, 나 혜원이야. 우리 같이 구경할래? 오늘 쿠라갈 여기서 이거 귀여운 거 사줬거든. 귀여운 게 많으니까 같이 구경하면서 얘기하자고. 이번 시즌3도 너네 덕분에 진짜 맛있게 먹고 힐링 여행 했던 것 같아. 나는 이팅 트립이 애들이랑 노는 것도 재밌는데 진짜 맛있는 걸 너무 많이 줘서 너무 행복했던 여행이었던 것 같아. 그리고 시즌1에서는 우리 대게를 먹었었지. 나 진짜 되게 너무 맛있게 먹었잖아. 너무 잘 들었어. 역시 찡트링은 먹으러 오는 맛에 오는 거지. 고마워. 그리고 맞다, 이것도 샀어. 문경에 오미자가 유명하다고 해서 오미자청을 또 하나 샀지. 시즌2부터 했던 건데 진짜 내 인생 게임 생겼어. 말 안 되는 쿵쿵따라고 예나가 좋아하는 게임인데 평소에 멤버들이랑 막 그렇게 게임을 막 자주 하진 않는데 근데 말 안 되는 쿵쿵따 진짜 내 인생 게임이 된 것 같아. 완전 재밌었지. 진짜 앞으로도 그거는 두고두고 많이 할 것 같은 그런 게임. 이팅트립 할 때 이팅트립 1, 2, 3 다 항상 우리가 엄청 바쁠 시기에 오는 여행이라서 진짜 뭔가 바쁜 삶 속에 힐링 같은 그런 여행이었는데 끝나니까 진짜 너무 아쉬워. 뭔가 진짜 다음에도 진짜 바쁠 때 또 힐링하러 와야 될 것 같은 그런 느낌. 멤버들이랑도 뭔가 진짜 더 친해지고 우리끼리 진짜 여행 올 시간이 뭐 스케줄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적은 없었는데 이팅 트립 하면서 멤버들끼리 더 돈독해지고 뭔가 좋은 추억 만들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진짜 너무 재밌었어. 언젠가는 다시 이렇게 힐링하러 올 수 있겠지? 어구, 또 살 뻔. 수혜원,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에서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라고 썼는데 진짜 내 인생에서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맙다는 게 너무 감동이다. 그럼 나는 이거 책갈피로 쓸게. 이 편지 내 인생에서 제일 예쁜 책갈피야. 고마워. 나도 너네 덕분에 우리 로이전 덕분에 재밌는 여행 할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 아이고, 비 온다. 이리 와. 야! 아이고, 비가 많이 오네. 오늘 우리가 마지막이잖아. 아, 정말 많은 일이 있었다. 생각이 들더라고.
시즌 1부터 시작해서 벌써 시즌 3까지 우리가 같이 하게 됐는데 진짜 이 등트립 할 때 정말 너무 편안하고 즐거웠던 기억이 너무너무 많이 있어서 거의 우리의 추억을 좀 많이 잘 만들어주지 않았나 생각을 해서 너무 고맙더라고요. 우리 여름? 엄청 더웠을 때부터 해가지고 같이 바다도 가고 바다에서 막 게임도 하고 그리고 그때 되게 막 엄청 많이 있어가지고 막 되게 뿐만 아니라 막 하다 엄청 많았잖아 맛있는 게. 그래서 와 스케일이 장난이 아니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와 진짜 가면 갈수록 진짜 너무 행복하더라고. 또 그리고 우리가 먹을 거에 좀 많이 먹을 거에 많이 예민하고 또 신경이 좀 많이 쓰는 편인데 이렇게 감동을 받은 건 처음이었어 진짜. 이거는 아이즈뿐만이 아니라 내가 살면서 이렇게 먹을 걸로 와 이런 감동을 받을 수 있구나 라는 것도 처음이었고 처음인 게 되게 많았는데 우리가 게임하고 먹고 또 먹으러 가고 또 먹으러 가고 해서 와 이제 그만 먹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것도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와 이만큼 우리를 많이 챙겨주고 이렇게 많이 게임도 하고 하면서 정말 가식 없이 우리의 모습을 많이 보여줄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 편안하고 즐거웠던 것 같아. 응? 뭐야 이거? 편지를 썼어. 이나양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할 것 같고 아유 그러면 안 되지.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돼줄 때 내 인생에 제일 이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와 말을 되게 잘한다. 와 에이, 뒤에서 지원군이라니 내 인생의 삶의 낙도 너인걸. 진짜 살면서 나도 이렇게 많이 사랑을 받아도 되나 하면서 나도 그만큼 더 많은 사랑을 줘야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고마워. 나도 똑같은 마음인데 내가 말을 잘 못해서 표현을 잘 못하는데 너 되게 표현 잘한다 야. 나도 정말 인생에서 없으면 안 될 정도로 우리 그러니까 우리 서로 앞으로도 행복하게 지내자. 시즌 1, 2, 3 동안 고생했고 또 기회가 있다면 또 재밌게 놀자. 바이바이. 안녕. 나는 채연이야. 이팅 트립 덕분에 문경도 오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아. 내가 이팅 트립 하면서 속초랑 여수 그리고 문경 다 처음이었거든. 항상 선물을 받은 기분이야. 그리고 멤버들이랑 같이 여행을 하고 그리고 위즈 언니랑 그리고 이팅 트립이랑 함께해서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 그리고 문경에서는 도토리묵을 먹었어. 거기서 묵밥이랑 도토리묵 전 그리고 들깨수제비 이렇게 먹었는데 딱 내 스타일이더라고. 나는 간을 많이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래서 삼삼한 음식이 좀 내 스타일인데 이번에 문경에서 먹었던 음식은 정말 내 스타일이었어. 이건 뭐지?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여보세요? 아니 그리고 말이야 이팅 트립은 내가 항상 말했듯이 맨날 선물이라고 항상 그렇게 얘기하고 다녔는데 마지막이라고 하니까 또
아쉽네. 그래도 함께한 1분 1초가 정말 기억에 다 남아서 뭐 다른 곳에서 뭐 만났으면 좋겠어. 이게 내 솔직한 마음이야. 이게 뭐지? 이게 뭐야? 선물이야? 왜 이렇게 길어? 뭐야? 이런 거 원래 써준 사람 앞에서 읽으면 좀 부끄러워하던데 내가 읽어봐도 될까? 투채연.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에이.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이 제일 예쁜 내 인생의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와,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감동받았어. 책갈피. 근데 사실 너가 써준 게 나한테 하고 싶은 말이지만 나도 오히려 너한테 하고 싶은 말이기도 해. 나도 너가 먹는 것만 봐도 배불러. 배부르면 배부른 거야. 그렇지? 그리고 너가 행복하면 나도 행복해. 그리고 너가 웃으면 나도 웃게 되는 것 같아. 여기까지 나랑 함께 해줘서 너무 고맙고 같이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 안녕. 또 보자. Yeah. 잘 지냈어? 여기가 어디게? 나도 처음 와봐. 벼뜨는 산 의상대요. 의상대요 하는 곳인가 봐. 그치? 재밌겠다. 우리 한번 가볼까? 오, 너무 이쁘지 않니? 나도 사실 처음 와봐가지고 너무 신기해. 너 내 신발 밟았어. 그거 알아? 괜찮아. 신발 좀 신을게. 기다려줘. 느낌 뭐야? 나는 사실 문경에 처음 와봐. 너 문경 와봤어? 우리가 진짜 많이 여행을 다녔는데 처음에 속초, 여수, 그리고 오늘 마지막 문경 이렇게 여행 갔는데 진짜 다 너무 재미있었어. 진짜 속초 갔을 때 딱 처음에 바다를 갔잖아. 바다를 내가 진짜 너무 좋아하거든. 바다에서 막 게임하고 그랬을 때 진짜 웃겼는데 그때 막 멀리뛰기 난 진심이었어. 멀리뛰기 잘하지 않았어 나? 그 정도면 진짜 잘하는 거거든. 막 한번 해봐봐. 그치? 멀리뛰기 그 정도면 잘하는 거야. 그때 진짜 재밌었어. 그리고 여수 갔을 때 여수 밤바다를 봤는데 너무너무 이뻤어. 내가 여수도 또 처음 가보거든. 너랑 간 곳은 진짜 다 처음이었어. 너무너무 재밌었어. 뭐야? 편지야? 고마워. 열어봐도 돼? 오, 너 글씨체 되게 이쁘다. 채원,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당연하지.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에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너무 감동이다. 너 참 말을 예쁘게 하는구나. 나도 너가 있어서 이렇게 신나고 행복한 거야. 알았지? 내가 진짜 엄청 꼭 죽기 전에 꼭 하고 싶었던 소원도 이뤘어. 패러글라이딩. 내가 패러글라이딩을 한 몇 년 전부터 타고 싶어 했잖아. 그래서 어제 패러글라이딩 하면서 딱 소원을 이루고 나니까 너무 행복하더라고. 너무너무 고마워.
고마워. 와, 근데 진짜 마지막 여행이라는 게 실감이 안 나지만 진짜 너무 즐거웠다. 그치? 너 즐거웠지? 즐거웠으면 소리 질러! 오, 많이 즐거웠구나? 고마워. 다음에 또 우리 여행 가자. 안녕, 나 민주야. 알고 있지? 여기 카페 너무 예쁘다. 아까 마신 오미자차도 너무 맛있었어. 되게 잘 돼 있는 것 같아. 도자기를 만들고 와서 그런가? 도자기가 계속 보이네. 분위기가 진짜 좋은 것 같아. 문경도 생각보다 볼거리가 많다. 그치? 우리 되게 여러 군데 다녔잖아. 속초도 가보고 여수도 가보고 벌써 세 번째 여행인데 넌 어디가 제일 좋았어? 나는 뽑기 힘든데 속초도 재밌었던 것 같아. 그리고 문경 마음에 들어. 여수도 아주 마음에 들어. 속초는 일단 바닷가 진짜 오랜만에 갔었거든. 그래서 바다를 같이 간 게 너무 좋았었고, 여수는 그 우리 거기서 갓김치 먹었잖아. 그거 너가 줘가지고 멤버들이랑 숙소에서 라면 끓여서 위에 같이 얹어먹고 그랬거든. 진짜 맛있었어. 고마워. 문경에서는 도자기 만드는 거 너무 좋은 것 같아. 새로운 취미가 생길 수 있을 것 같아. 그래서 서울에서 은변이랑 같이 하러 가자고 얘기해놨거든. 아무튼 고마워. 덕분에 한동안 여행 진짜 못 다녔는데 덕분에 여행을 진짜 많이 다닌 것 같아. 한국에도 좋은 곳이 정말 많더라고. 종종 와야겠어. 뭐야? 편지 쓴 거야? 잠깐만. 감동이다. 지금 읽어볼까? 앞에서 읽어봐도 괜찮겠어?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 읽어볼게. 투 민주.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이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뭐야. 너 글 진짜 잘 쓴다. 내 인생이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고마워. 고마워. 내가 더 고마워. 내가 열심히 먹는 동안 너무 굶었구나. 진짜 여행 와서 먹은 기억밖에 없어. 우리끼리 맨날 힘들다가 막 여행 가서 먹었던 얘기 하거든. 그럼 그게 되게 좋더라고. 앞으로도 맛있는 거 먹으러 많이 다니자. 비록 세 번째 여행의 마지막 여행이 되었지만 앞으로 우리가 만나지 않을 거라는 그런 건 없어. 정해지지 않았어. 그치? 우리 그때 어디 갈지 잘 고민해보자. 오늘도 즐거웠어. 안녕. 안녕. 저쪽 가서 얘기하자. 안녕. 너 덕분에 재밌는 여행을 많이 할 수 있었던 것 같아. 고마워. 처음에는 속초 가고, 두 번째 때는 여수, 이번에는 문경. 내가 한국에서 여행을 많이 안 해봤으니까 지금 한국에 대해서 더 알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좋았어. 처음에 속초 갔을 때는 바다에서 게임도 했었고, 그 멤버들이 뭔가 두 명씩 그 마트 가서 그 뭘 만들지 뭔가 얘기 안 하고 재료를 사고 요리를 했는데, 그때 성공할 줄 몰랐는데 생각보다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 수 있어서 너무
재밌었어요. 이번에 시즌 3 때는 뭔가 너무 힐링 여행 같아서 너무 좋았어. 나 짚라인 갔는데 처음에는 무서워서 못 살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 해보니까 재밌더라고. 너도 해봐. 무섭지? 어? 현지야? 뭘 읽어봐도 되는 거야? 읽어볼게. 투나코.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으면 좋겠다. 그리고 있지?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노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놀러 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의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와, 너무 감동받았어. 나도 항상 너한테 행복을 많이 받았는데 이렇게 더 감동을 받을 수 있다니 너무 행복해. 고마워. 안녕, 또미야. 오늘 여행 어땠어? 난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제는 좀 비가 오네. 나는 한국에서 근내 여행 한 번도 못 가봤는데 이즈환 덕분에 세 번이나 갈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우리가 첫 번째는 어디 갔지? 속초다. 속초 때 진짜 많이 먹었잖아. 뭐 먹었지 그때? 닭간장도 먹고 오징어빵도 먹고 해산물도 많이 먹고. 근데 난 사실은 오징어순대 너무 먹어보고 싶었는데 다음에 가게 되면 꼭 먹어야지. 그리고 두 번째는 어디지? 여수? 두 번째가 여수였나? 응. 뭐 했지? 여수 가서 나 뭐 했지? 잠시만. 맞다! 바비큐 했네! 마지막에 맛있는 고기 먹었잖아. 다 같이 야외에서 고기 구워 먹었는 거 너무 재밌었고 너무 맛있었어. 갑자기 고기 먹고 싶네. 이번에는 진짜 자유롭게 여행했잖아 우리? 패러글라이딩도 나 인생 처음으로 해봤는데 너무 재밌었어. 위즈환 덕분에 내가 안 먹어봤던 거나 안 해봤던 거 많이 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어. 고마워. 어? 이거 뭐지? 뭐지? 와, 너무 길게. 두 히토미.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그모도 든든한 것 같고 놀러 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의 제일 예쁨 잭갈비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와, 와 너무 감동적이야. 와 고마워. 우리 이번에 마지막 여행이었는데 또 미수환이랑 가고 싶다. 나중에 꼭 같이 가자. 너무 재밌었어. 고마워. 안녕. 우와 안녕. 여기 진짜 맛있는 빵집이라는데 우리 같이 한번 구경하러 가볼까? 이것 봐. 여기 막걸리 식빵이랑 막걸리 크림 타르트. 내가 방금 사실 이거 먹어봤거든? 근데 그렇게 맛있더라고. 그리고 크로와상. 크로와상도 너무 맛있고. 딸기 어딨냐? 아 저기있다. 저기 딸기가 이렇게 생크림에 콕콕콕 박혀있는 크로와상이 있는데 이게 또 그렇게 맛있더라고. 아 이렇게 맛있는 빵도 먹고 너무 좋았는데 벌써 끝난다니까 뭔가 너무 아쉽고 그런 것 같아. 봐, 오미자가 발그레 조청. 내가 이런 걸 언제 어디서 이렇게 봤겠어. 하, 처음 갔을 때 어디 갔더라 우리? 속초 가고 두 번째 갔을 때 여수 가고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문경 왔는데 나는 속초, 여수, 문경 다 너랑 이렇게 처음 왔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너무너무 재밌었고 패러글라이딩은 못 탔지만 비록 짚라인이랑 되게 난 사실 마피아 게임도 너랑 한 게 처음이었거든. 그래서 너랑 처음 한 추억이 너무 많아가지고 되게 더 기억에 남고 또 괜히 또 뭉클하고 좀 그런 것 같네. 우리가 여수 갔을 때 그 간장게장에 밥 비벼 먹고 그리고 속초 갔을 때 대게에다가 먹고 그리고 맛있는 그 뭐라고 하지? 닭강정도 먹고 그리고 여기 와서도 되게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너무너무 즐거웠어. 처음 해보는 그런 뭐라고 해야 되지? 그런 활동? 활동? 놀이? 그런 거에 덧붙여서 맛있는 음식까지 먹으니까 모든 여행들이 너무 좋은 추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아. 좋은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마워. 이게 뭐야? 언제 또 이런 걸 준비했대? 어머! 길게 썼네. 유리.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정말?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에서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감동이야. 어쩜 이렇게 말을 잘하니? 어쩜 이렇게 이런 단어를 생각해냈지? 이런 문장을? 내 인생에서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고마워. 아니야, 내가 더 고마워. 너 덕분에 너무 좋은 추억 많이 쌓을 수 있었는데 너도 이렇게 좋았다니까 나도 너무 뿌듯하고 기쁜 것 같아. 더 좋은 추억 많이 쌓고 싶은데 분명 그럴 기회가 나중에 또 오지 않을까? 하는 그런 희망을 언제나 잃지 말고 있어줘. 나도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있을 테니까 알겠지? 그래도 일주일은 굶으면 안 돼. 알겠지? 내가 먹는데 왜 너가 배불러? 너도 맛있는 거 먹고 너도 배불러야지. 너무 고마워. 이거는 내가 꼭 이렇게 간직해가지고 늙어서 할머니 될 때까지 내가 꼭 간직하고 있을게. 다음에도 맛있는 거 같이 먹으러 가자. 즐거웠어. 오늘 문경 진짜 재밌었다, 그죠? 우리 저번에 처음에는 속초도 같이 가고 그리고 두 번째에는 여수도 같이 가고 우리 진짜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진짜 행복했잖아요. 근데 이번에 문경 와서 우리 막 도자기도 만들고 또 맛있는 밥, 도토리묵 이런 것도 먹고 우리 언니들이랑 좋은 시간 같이 보내서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앞으로 여행 갈 때마다 이 팀트림 너무 생각날 것 같아요. 뭔가 평소에 언니들이랑 여행을 자주 못 가니까 그런 게 좀 아쉬운 게 있었는데 항상 이렇게 올 때마다 너무 즐거운 추억을 너무 많이 만들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 항상 고마운 마음밖에 없습니다. 중요한 편지가 있어요. 아유, 감사합니다. 짠. 한번 소리내서 읽어보겠습니다. 투 유진,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의 제일 예쁜 색깔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저도 항상 너무너무 고맙고 너무너무 사랑합니다. 더 뭔가 많은 곳을 함께하고 더 재밌는 일들을 많이 하고 싶었는데 너무 아쉽지만 저도 앞으로도 계속 보고 싶을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함께하는 여행은 이번이 마지막이었지만 우리가 여태까지 함께했던 게임들도 있고 우리 함께 먹었던 막 밥도 있고 뭔가 우리가 함께했던 추억들은 남아있으니까 계속 잊지 말고 우리 계속 기억하고 추억합시다. 뭔가 더 좋은 곳들을 함께 많이 가서 좋은 일들을 함께 하고 싶었는데 너무 이번이 마지막이니까 너무 아쉽네요. 하지만 항상 우리 서로 좋은 일, 행복한 일 할 때마다 서로 생각하고 항상 잊지 맙시다. 다음. 고마웠어요. 안녕. 오, 여기 예쁜 그림들 많다. 아니, 우리 문경 여행도 끝이 나는데 어땠어? 나는 문경 와서 처음 보는 것도 너무 많았고 맛있는 게 너무 많이 먹어서 기분 좋았는데 너도 그렇지? 할 말이 많다고? 그럼 우리 좀 앉아서 얘기해볼까? 오늘 내가 카페에서 이렇게 보자고 한 건 그동안 고마웠던 일이랑 추억도 되새겨볼 겸 이렇게 같이 얘기하자고 했는데 너랑 여행을 되게 많이 다녔잖아. 총 세 군데를 다녔는데 그거 알아? 너랑 갔던 곳 모두가 나한텐 다 처음으로 가봤었던 곳이었다? 너랑 속초도 처음 가봤고 두 번째 여행 여수도 내 인생 첫 여수였고 지금 이렇게 문경도 너랑 함께 있는 게 나한텐 처음이야. 그래서 이렇게 이팅 트립을 통해서 나 이렇게 예쁜 것도 많이 구경시켜주고 좋은 것도 많이 볼 수 있게 해줘서 너무너무 고맙단 말 하고 싶었어. 내가 뭔가 스케줄도 있고 딱히 국내 여행 할 계획이 별로 없고 상황도 별로 안 생겼는데 너랑 같이 다니면서 나도 너무 좋았어. 어머, 이렇게 답변을 해주는 거야? 말하기 쑥스러워서 쪽지로 준비해왔구나. 그래도 귀여우니까 봐줄게. 엄청 많이 썼네. 투 원영, 재밌게 놀고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러고 있지? 그럼. 나는 네가 노는 모습 보는 게 제일 행복하거든. 먹는 모습만 봐도 내가 다 배불러서 일주일은 굶어도 든든한 것 같고 이거는 안 되는데. 어쨌든 놀러가서 신나게 노는 모습 보는 게 힘든 시기에 내 유일한 낙이었어. 서로 멀리 떨어져 있어도 마음은 언제나 함께라는 거 잊지 말고 나는 네가 언제 무엇을 하든지 뒤에서 필요할 때 있을 수 있는 든든한 지원군이 되어줄게. 내 인생에서 제일 예쁜 책갈피가 되어줘서 너무 고마워. 사랑해. 고마워. 정말 너 같은 친구는 두 번 다시 만날 수 없을 것만 같아. 나 이렇게 편지 받는 거 정말 좋아하는데 이것도 내 서랍 한 켠에 소중하게 간직할게. 근데 너무 아쉽다. 진짜 문경의 마지막 날이고 이제 너랑 당분간 이렇게 여행을 올 계획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눈물이 앞을 가리는데. 그리고 그냥 고맙다는 말밖에 못하겠네. 나한테 예쁜 추억 만들어줘서 너무 고맙고, 우리 언젠가 꼭 다시 만나는 날이 왔으면 좋겠다. 세 번째 여행까지 멋지게 마련해줘서 고마워. 안녕. 다음에 또 보자.